여러분 안녕하세요. 친절한 예진 씨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새해 굉장히 바빴습니다. 1월에 강의한다고 바쁘고 또 교육 준비하는 것도 바쁘고 이것저것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프로젝트도 있어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한 달을 보내고 벌써 2월 2일이 되었네요. 오늘은 명절이 시작되는 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랜만에 CS 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강사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어떤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게 제일 생동감이 있을 것 같아서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강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이거는 CS 강사에게도 필요하지만 CS 강사뿐만 아니고 강단에 서시는 많은 강사분들에게 모두 다 포함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로는 바로 지각입니다. 교육생과 강사가 처음 만나는 그 시간, 예를 들면 교육시간이 딱 있는데요. 그 시간에 강사가 늦는다? 이건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육생도 늦는 것도 안 되지만 강사가 늦는다는 거는 그 강의의 퀄리티의 가장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사분들은 여유롭게 강의 시간을 지켜주셔야 되고 여유롭게 오셔서 모든 세팅을 다 준비해 주셔서 이 강의의 주인공은 강사가 아닌 교육생이기 때문에 주인공들을 맞이해 주실 준비를 여유롭게 해주셔야 되겠죠. 물론 부득이한 사정으로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사고라던가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늦거나 또는 연기를 할 수 있는 사정은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지각을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요, 앞에 있는 교육생들에게 삐딱한 말투, 부정적인 언어, 그리고 반말 이런 행위를 하는 거는 절대로 피해 주셔야 하는 행동입니다. 학생이라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나랑 비슷한 동갑내기여서 라는 그러한 아니란 생각으로 나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많은 강사들의 강의를 들어보고 또 사내에서도 다양한 강사들을 들어보지만 본인이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과 사고들이 강의를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행동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한 번 뱉으면 절대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말 같은 것들을 가장 먼저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게 강사입니다. 가장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바로 반말이고요. 말과 관련돼서는 뭐 부정적인 말이라던가 욕이라던가 뭔가 다른 데를 험담한다던가 다른 사람을 험담한다던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어제 다녀온 회사 담당자분이 있었는데요. 그 담당자분이 뭐 이러더라고요 하면서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을 한다던가 뭐 쌍욕을 하고 강의 중에 정말로 그 부정적인 마음을 담아서 하는 언어 행위 이런 것들은 피해 주셔야 되는 게 가끔 분위기를 좀 업시키고자 재미난 용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적당할 땐 좋은데 과할 경우에는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앉아있는 교육생이 불쾌감을 느끼고 혐오감을 느낀다면 그건 충분히 강사로서 말아야 할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세인데요. 삐딱한 자세예요. 강의하는데 한쪽 다리를 이렇게 무릎을 한쪽 접으면서 삐딱하게 한다거나 본인도 모르게 막 좀 잘못된 바른 자세가 아닌 행동들을 했을 때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건방져 보이고 부담스럽고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도 항상 신경 써 주셔야 되고요. 자세 나온 김에 손가락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간혹 교육생을 딱 이렇게 지목을 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시는 강사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교육생에게 이거 한번 답해, 우리 교육생분 이거 한번 답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것과 이거 한번 답해 주시겠어요? 라고 손바닥을 이용하는 것 차이가 느껴지시죠? 상대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손가락을요 자유롭게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근데 이 손가락질은 최대한 사람에게 사물에게도 피해 주셔야 되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호텔 프론트 데스크에라던가 컨시어지에서도 고객한테 어떤 걸 설명해주고 어떤 걸 작성해달라고 요청할 때도 고객님 여기 이쪽에 작성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지 않죠. 보통은 손바닥을 사용해서 고객님 이쪽을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물에게도 손가락을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가리킬 때도 고객이 물어봤을 때 고객님 저쪽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와 고객님 이쪽으로 가시면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 손가락과 손바닥의 차이가 많이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하물며 사람에게 이 손가락을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무례한 일이기 때문에 강사로서 특히 교육생에게 무언가를 지목하고 지정을 할 때에도 손가락은 피해 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교육생을 창피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의도를 해서보다는 그냥 습관처럼 또는 그냥 재미삼아 유머 있는 분위기를 위해서 교육생을 창피주는 행동이 하는 강사들이 있는데 이 창피주는 행동은 피해 주셔야 한다는 거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저는 강사들 보면 가끔 이런 얘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강의를 딱 왔는데 교육생에게 아 오늘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요. 오늘 제가 자꾸 틀리네요. 아 오늘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자꾸 기침이 납니다. 사실 강사도 사람이라 컨디션이 난조가 될 때도 있고 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컨디션에 따라서 분명히 강의에도 영향이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굳이 앞에 있는 교육생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필요 있는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또는 이런 말들은 강의 중에 강사분들이 피해줘야 할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이런 경험과 생각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 외적으로도 많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강의를 시작하시는 분들 또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피해 주셔야 하는 행동. 그러려면 내 행동을 돌이켜 봐야겠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인지하시기도 하셔야 되고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 같은 경우에도 녹음을 한다거나 또는 영상을 찍으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가장 제일 저의 강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큰 방법 중에 하나이더라고요. 또는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